유튜브 측에서 실시간 나의 데이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조회수 및 동영상 실적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고 유튜브가 이 Y 기업이 내 블로그 막 유튜브마다 다니면서 숫자를 갖다가 조작하고 줄이고 축소시키고 이런 장난치는 것을 지금 유튜브 자체에서 그것을 알아내고 이들 장난이 막 거의 저기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까지도 줄이는 걸 내가 봤어요. 이런 눈앞에서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Y 기업의 행실이 유튜브에 드러나서 많은 이렇게 저 시청자들까지도 그 알고 저기 그 귀띔을 해주고 지금 그런데 그래도 유튜브가 뭐 다른 블로그에서는 블로그가 매수당해가지고 내 블로그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도 유튜브는 그래도 미국 기업으로 굉장히 정직한 기업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해요. 인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기 그 아주 이 Y 기업이 장난을 쳐가지고 말도 못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장난치고 있죠. 숫자를 조작하고. 그 뭐 네이버 같은 데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세상에 이런 블로그가 하루에 몇십 명 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몇백 명으로 갖다 올려놓더라고요. 그래 참 그래도 유튜브가 나는 이렇게 정직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. 유튜브에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장난을 치는 이 Y 기업은 처단돼야 된다고 봅니다.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조작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요 매장시켜야 돼요. 끊어요.